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성윤입니다. 여자들 모르는 남자들의 심리, 여모남씨. 그런 패매가 왔었어요. 남자들은 좋아하면 티내나요? 이건 사람마다 정말 매우 매리 달라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어떤 경우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여자인지, 남자인지에 따라 달라요. 근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티를 안 내요.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면 우선 그 여성의 남사친을 탐색해요. 혹여 나보다 더 외모가 뛰어난 남자가 있으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해버려요. 왜? 우리 근처에 잘생긴 남자가 있는데 나랑 만나겠어? 이렇게 키 작고 못생겼는데 왜 만나겠어? 포기해야지. 스스로를 계속 깎아내리는 버릇이 있어요. 괜히 티내다가 어색해질 것 같고, 고백도 하기 전에 까여버릴까봐 무섭고, 남자 사람 친구로서도 못 있을 까봐 겁먹어버려요. 그러다가 좋아하는 여자가 남자친구가 생겨버리면 혼자 자책하고 혼자 아쉬워해요. 이 영상은 무조건 남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자도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어차피 이 영상을 보고 달라진 사람은 몇 없을 테지만 이왕 까일 거면 시도라도 해보고 까이세요. 시도를 하고 까인 것과 시도조차 안 하고 까인 것은 정말 매우 베리 달라요. 시도조차 안 하고 포기해버리면 아쉽잖아요. 혹시 누가 알아요? 시도라도 해봤다가 연애 중이라도 올릴지.